컴퓨터! 어머! 벌써 복날이잖아! 바빠도 복날은 챙겨줘야지! 자취생이 무슨 삼계탕이냐고요? 모르는 소리! 마트에서 사온 삼계탕용 약재 한 팩이면 홈메이드 삼계탕 문제없다고요! 먼저 닭을 오득오득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꼬리와 날개 부분의 지방은 특히 신경 써서 제거하시고요. 국물의 깊은 맛을 위해선 속재료가 중요한 거 아시죠? 다리에 칼집을 내고 몸통 안에 대파, 양파, 마늘을 야무지게 넣어줍니다. 요염하게 다리까지 꼬아주면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냄비에 속이 꽉 찬 닭을 넣고 푹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물이 끓고 닭이 익으면 완성! 뭐야, 너무 쉽잖아! 단백질에 필수로 땡기는 탄수화물. 삼계탕은 닭죽을 빼놓으면 섭섭할걸? 육수가 우러난 국물에 다진 채소와 쌀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입시다. 인내의 시간, 이너피스.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 완성! 뜨끈한 삼계탕에 일산 열무김치 한 조각이면 줄 서는 맛집 한 개도 안 부러움! 특별한 레시피 고양시 특례시! 잘 먹겠습니다!